일단 그러면 그렇죠. 먼저 시범 멋지게 보일 테니까 예. 어, 따라해 보도록 해. 예. 어때, 마르코? 마르코는 예. 할 줄 아는 거 있나? 뭐 저도 몇 가지 뭐가 있겠어. 수 있는데 네, 한번 네. 기본적인 거라도 한번 보여줄 테야.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줘봐. 품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새 예. 기본이지. 예. 한번 보여줘봐. 예. 으아! 어우 깜짝이야. 마르코, 오! 또 뭘 보여줄 테야? 아, 격파 하나. 격파? 괜찮겠어? 뭐 무리하지 네. 않아도 되는데? 네. 한번 해봐, 네. 그러면. 네. 이건 다르거든요. 자! 마르코! 마르코! 괜찮습니까? 우와! 너 뭐 하는, 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네? 너 정체가 뭐야? 아니, 태권도 이렇게 잘했어? 아,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잘했어요? 네. 아니, 지금 태권도 몇 단이야? 4단입니다. 4단? 예. 쟤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화가 났어요. 되게 잘생긴 친구가 태권도도 잘하고, 그죠? 네,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한국의 이 무예인 태권도를 열심히 너무 멋지게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네, 너무 멋진 친구예요. 마르코가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경기부 직원으로 있고 또 자기 맡은 업무도 있는 관계로 1년에 반 이상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고 또 그 바쁜 중에서도 틈을 내가지고 와서 도복을 입고 수련한다는 그 생활 방식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아주 이쁩니다. 되게 유명한 노전도 수원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86년도에 아시안게임 여기 이 수원에서 태권도 종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88올림픽 우리 시범 종목으로 채택한 게 이 수원 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예 더보동지라든지 정조대왕의 그 무예 24기에 대한 해착이라든지 무사들한테 이 무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뭐 배우라는 그런 가르치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 수원 도시가 더 효와 그 다음에 더 예의와 그 전통 무예에 대한 그런 정신이 그 뿌리 있게 저희 지금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태권도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무술 영화 봐서 그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딱딱 줄 맞춰서 절도 있는 그 모습에 매력이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예를 지키면서 그쪽 무술도 예. 하고. 예. 자 그러면 예. 좋다. 아까 송판 격파 했잖아요. 네. 나도 이제 격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력 격파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일단 시범 예. 보이시고 준비가 예. 되면 좀 저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사부님. 네. 마르코, 예. 태권도의 꽃, 태권도의 하이라이트 격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더 마시면서요. 예. 아, 지금 이 벽돌을 격파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근데 한 장? 달랑? 아닙니다.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면 뭐 실력껏 알아서 그러면 예. 얹어봐요. 두
2장 뭐 2장 정도야 뭐. 영어만 해. 예. 하나는 손님 되셔야 되니까. 네. 하나 넘겨드릴게요. 이거 해봅시다. 예. 아홉 장. 이걸 어디로 격파하는 거예요? 손 날로 아니면 네. 주먹으로? 일단은 제가 주먹으로 주먹 위력 격파를. 아홉 장 우리 예. 마르코 사범께서 한번 격파해 보겠습니다. 예. 마르코. 아홉 장. 아, 그, 얘기 안 혼자 말을 잘해서, 예. 자! 빠지지지지지! 지금! 예. 마르코, 아, 지금. 두 개 안 나가네. 두 개가 안 나가. 예. 나를 위해서. 예. 두 장 깨라고. 세 장 캐시라고. 세 장 깨라고. 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한 장 깰 건데, 왜 그랬어? 예. 어쨌든, 마르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 정도입니다. 아, 우리 이탈리아 최초의 4단 유단자. 아, 최초는 아닙니다. 예. 아, 아닌가요? 네. 예. 어쨌든 유단자. 예. 아, 벽돌, 이 두꺼운 벽돌을 일곱 장이나 깼어요. 네. 예. 아. 대단한데 여기서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마르코? 이거 시범 보여주셔야죠. 누가요? 예, 장님. 예. 네, 깰 수 있었을 거예요. 예. 하나 정도는 깨겠다 싶어서 해드린 겁니다. 예. 윤성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음악 좀 나중에 깔아주세요. 아! 어, 되게 아프다. 멋있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팠어요. 지금 제가 통증이 있는데 격파 한 장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되게 뿌듯했어요. 아, 이게 바로 우리 마르코 사범님의 힘입니다. 태권도의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범님. 세계 섬나라까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고 206개국에서 지금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태권도가 한국의 최고의 관광 상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로 최고의 콘텐츠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태권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오늘 이렇게 멋진 태권도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또 멋진 격파 시범까지 네.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마르코 같이 이 싸움 잘하는 남자 너무 좋아해요. 마르코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뒤에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태권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멋지게 오늘 임무 수행했으니까 예.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저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운동을 마칠 때마다 우리만의 기호가 있습니다. 아, 네. 이분들 같이? 예, 예. 아, 그래 같이. 멋진 그러면은 거. 일단 손은 내밀고 네. 우리 기운을 하나로 만들어서 네. 여기서 파, 사, 현, 정, 수원, 화이팅으로 이렇게 끝내시죠. 파, 사, 현, 정? 예.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아, 고사성어인데요. 학을 물리치고 정의 위한 뜻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예. 정의를 구현하자. 멋진 뜻이네. 파사현정 수원 파이팅! 파이팅!